안녕하세요, 에필입니다. 오늘은 유니온 1레벨에서 140레벨까지의 사냥터를 알아볼 건데요. 추천해드리는 사냥터는 제가 무자본 유저로서 유니온 캐릭터를 육성을 할 때 사용하는 사냥터 루트로서 효율이 제일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유니온 1레벨에서 140레벨 무자본 추천 사냥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벨 10에서 20까지는 헤네시스, 골렘의 사원 4, 믹스 골렘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20레벨에서 30레벨까지는 엘리니아, 초록나무 줄기의 커즈아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30레벨부터는 테마 던전으로 빠르게 레벨을 올리실 수 있는데요. 엘리넬, 골드비치, 리에나 헤어브로 가셔서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장비와 메소, 그리고 경험치를 60레벨까지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엘로딘까지는 굳이 할 필요 없이 60레벨을 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에 3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0레벨에서 70레벨까지는 오르비스의 하늘계단 1에서 사냥하시면 되겠습니다. 70레벨에서 80레벨까지는 아리안트의 사해지대 2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마가티아에서 이동하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80레벨에서 100레벨까지는 마가티아의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 맵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100레벨까지는 정말 잘 오르고 지형도 일자형 맵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100레벨에서 120레벨까지는 루디브리엄의 장난감 공장 1공정 6구역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는 이곳에서 110레벨까지 사냥을 했었는데 계속 해보니까 120레벨까지 사냥을 해도 문제가 없어서 이곳에서 120레벨까지 키우는 편입니다. 항상 버닝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치도 추가로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120레벨에서 130레벨까지는 엘나스의 늑대 영역 3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아래 점프를 활용을 하면서 영상과 같이 사냥하시면 되겠습니다. 130레벨에서 140레벨까지는 루디브리엄의 잊혀진 회랑에서 사냥하시면 됩니다. 스타포스가 28이 필요한 맵이지만 무자본으로도 28이라는 수치는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사냥터입니다. 지형도 일자형이라 사냥함에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1레벨에서 140레벨까지의 무자본 유니온 육성용 사냥터를 알아봤는데요. 최고의 효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